원래 공부를 했다 했는데 언제 탁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딱 내가 나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내 머리로 나를 설득하고 있지 않았나. 의욕을 좀 잃었구나. 네. 지금 고3이고 이제 현역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동안이시네요. 아니 아니 민혁 근데 씨, 아니 아니 왜냐면 민혁 씨, 인신공격을 하면 안 아니 왜냐면 되죠. 고3들은 되게 네네네네네. 웃음기가 많이 없어요. 제가 아 알기로는. 근태 씨는 웃음이 좀 근데 되게 천진난만하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박근태 씨, 근태 씨 죄송한데 그 귀에 콩나물은 뭐죠? 콩나물이라면 버즈죠. 갤럭시 버즈. 아 박근태 씨는 대성마임의 회원인가요? 아니요. 박근태 씨.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시다. 박근태 씨, 진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와, 이렇게 근데 줌 입시 상담을 찾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엉큰가? 네, 박근태 씨. 내신 말아먹고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공부가 너무 해야죠. 하기 싫어서 권태기가 온것 같고. 예? 네? 권태기가 온것 같은데 공부랑. 아, 박근태 씨 공택이. 여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아, 왜 물어봐요, 그런 나도 없어요. 너무 전국을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나빴다, 미미미누. 근태야. 아, 근태 씨 고3 때 없는 게 좋아요. 맞아. 제썰 보셨죠? 근태님 웃는 거 너무 예쁘셔서 괜찮아요. 네. 근태 씨좀 우리가 딜레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근태 씨 소통이 되나요? 야, 근태 씨 고민이 지금 공택이? 내신을 말아먹고 정신 하려고 하는데 네. 권태기까지 왔다. 이건 쓴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이과야 문과요? 이과죠. 본인 등급이 어떻게 되시죠? 일단 국수는 2, 3 나오고 0은 어차피 1 나올 테니까. 외국 살다 오셨나요? 아니, 절대평가인데 1이 무조건 나오죠. 나오세요, 평소에? 이과인데 2, 3, 1이에요? 고사 과학은 직후에, 어. 7, 7. 근데 이제 하면 되니까, 선택은 뭐 하실 거예요? 선택은 물지할 건데 11월 무고에 생지를 골랐을 거거든요. 근태 씨 지금 등급 규준 혹시 고2 11월 모의고사인가요? 네. 아. 근데, 그니까, 수능 때볼 과목을 안 골라서 7이 나온 거잖아요. 골랐는데 두경수 치고 나서 힘이 빠진 나머지. 아, 뒤에를 그래서 밀어버렸나요? 네. 네. 근데, 그니까, 밀어서 7이면 괜찮아요. 풀어서 7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공부에 대한 권태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고3이라서 온것 같아요? 원인이 뭡니까? 본인 생각에. 그냥 고3이라서 온것 같아요. 이런 상담이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민혁쌤은? 목표 등급이 뭐예요? 당연히 올 등급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알았어. 일단은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탐이랑 과탐에 쏟아야 되는 시간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게 정시에서 문과의 사탐 비중보다 이과의 과탐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끼리 네. 탐구를 보려면 과탐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게 맞고, 수학은 또 3이면 사실 3에서 2, 1 올리는 건또뭐 예산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뼈 빠지게 해도 지금 약간 타이트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이 듣는 얘기일 테니까 저좀 다른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씨, 좋아요. 본인이 좀 네. 공부를 안한 원인 알겠으면 심층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레요? 네. 아! 그래서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실버 2요. 주포지션이 어디야? 서포터 소나. 소나로 실버 인, 너 로란 지 얼마나 됐어? 초 5때부터 시작했어. 너초 5때부터 실이잖아요? 와. 이거 인터넷에 거의 매장된, 야, 근태야. 너 하루에 몇 시간 해? 요즘 안 해요. 너 뭐 하루 하세요? 일과, 너뭐 해, 하루에? 공부 안할때뭐 해? 일단 몇 시에 일어나요? 지금 8시에 기상하고요. 오, 오, 8시면 일찍 괜찮네. 아침형이라고 봐도 돼요? 네. 기상해서 뭐 하죠? 다시 자요. 자, 근태 씨, 자, 좋아요. 자, 김동욱 씨군요. 자, 다시 자서 몇 시에 일어나죠? 오후 6시에 일어납니까? 12시요. 많이 자. 근태야, 잠깐만. 그 전날 몇 시에 잤어? 3시쯤? 오전 3시까지 뭐 해요? 미비노 홍코노. 근태야, 고맙다. 아, 이거는 왜 한숨 쉬어요? 혼내기도 애매하고 칭찬하기도 애매해요. 그럼 12시부터 공부를 하시나요? 네. 몇 시까지? 그날 그날. 야, 그날 끌리는 대로 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안철수도 힘들어, 그렇게 공부해서, 친구야. 근데 이게 공부에 동기부여를 찾으려고 하면 매일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마음을 먹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밥을 먹어야지 다짐하진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먹는 거지. 이것처럼 고3 때 공부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근태 한번 깨져봐야 될것 같거든? 근데 7이면 깨지긴 야, 했는데. 3월 모고에서 이거 정신 좀 차려야 될것 같아. 네. 아, 나 궁금한 게, 그러면 본인이 요즘 가장 재밌어 하는 거 뭐예요?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인생에서? 미미노 생방송. 아유.
야, 내 딸에서 돌리면 어떡해. 아씨. 자, 우리 근태 씨는 성적 오르지 않는다. 그럼 바로 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일 중에 근태 씨 고생하세요. 이런 류의 고민은 뭔가 좀 자기의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깨져보시거나 인증을 하는 형태로 뭐 본인이 좀 공태기를 극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공부하세요. 아이고, 네, 고생했어요. 하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된 송민석이라고 합니다. 송민석씨. 송민석. 자, 어떤 고민 있죠? 공부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랑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뭐 거진 미미미노라고 해도 네? 자신감이 있는데 동기가 거진 처참한 수준이라 네. 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게 고민이죠? 네, 사실 그런 거죠. 학교 끝나고 뭐 하죠, 보통? 학교 끝나고 원래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해요. 그냥 놨어요. 공부 안 하고 뭐 합니까, 보통? 그러면? 노래 듣거나 유튜브도 보고 그냥 시간을 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만의 동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 생활에서도 그런 동기가 아예 의욕을 좀 잃었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했다 했는데 언제 탁 놓은 것 같아요? 고1 여름방학. 그러니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보고 가던 길이 이제 공대였는데 갑자기 딱 내가 나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내 머리로 나를 설득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면서 아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 동기 자체가 모르는데 그냥 계속 억지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죠? 네네. 오, 근데 우츠츠츠님이 네. 이런 네. 분께서 동기만 생기면 진짜 무서움 전교권 쌉가능. 저런 거 보면 되게 공부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게 지금은 아예 욕구가 거세되었다고 봐도. 네, 아는 것들이 다 잘려나간. 근데 그러면 약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호르몬적으로 활기를 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운동은 해요. 운동이 제가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그 스무 살 되면 본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생각했을 때? 아마 페인? 뭐의 페인일까요? 그냥 몸만 살아있는? 혹시 하고 싶은 일은 없어요? 뭔가 지금 누가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준대요. 저는 음반 사러 갈 것 같아요. 주로 뭐 듣는 장르가? 주로 듣는 건 힙합이고 요새 듣기 시작한 건 랍이나 그런 걸 뭐 프로모션 하고 싶다거나 본인 제작하고 싶다거나 혹은 서포트 해주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은 해봤는데 네.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제가 악기나 이런 거는 거의 댐병인 수준이라 근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무의식 중에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돼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러면 그냥 지금 학생이 18살이잖아요. 그럼 18살, 19살 때 뭐 할지 모르겠을 때 하기 제일 안전한 건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 그거는 네. 아주 동감합니다. 그래서 크게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니면 했으면 좋겠긴 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뭐 딴 걸 해도 되니까. 거부감이라는 게 제가 독서실만 가도 그냥 너무 안에서 막 제 안에 파괴가 네.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나요? 어제 했어요.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이 고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도 좋긴 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네. 제 부담이죠. 효도도 해야 된다는. 이미 동기 찾으시려고 하시면 여러 분야로 성공하신 분 책 읽어보면 도움됩니다. 우츠츠츠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되게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동기가 다 달라요. 근데 뭐 우리가 관성적으로 살다 보면 늘 접하는 것만 접하고 비슷한 애들이랑만 얘기를 해서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데 좀 노력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왜 살고 있고 언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되는지 좀 접하다 보면 리프레시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살면 이제 어떻게 될까? 아까 20살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그거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본인 생각했을 때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중에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보시면 없죠. 되거든요. 없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마음에서 열정이 끌어올라서 네, 공부를 하면 뭔가 오는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본인이 공부를 하면 불행하겠지만 지금 미래의 행복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은 행복하겠지만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지 혹은 이렇게 살아도 행복한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현재만 살면 저도 뭐 돈 안 벌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지만 언젠간 뭐 돈은 다 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만 살면 지루할 것 같거든요. 계속 똑같이만 살면은 일을 통해서 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얻는 활력도 있을 수 있고 규칙적으로 하는 삶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책만 읽어도 돼요. 성적이 당장 안 나와 좋으니까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러면 공부라는 게 진짜 입시 말고도 수만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는 걸려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게 뭐 하나의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이외에도 진짜 무한 가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 친구 수능을 앞둔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레 네. 좀 이런저런 거를 내가 더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 근데 저는 음악 쪽에서 조금 뭔가 승부가 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좋아한다면.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찾아본 건데 DJ 소울스케이프라고 네. 레전드인 프로듀서 분이 네. 계시는데 그분도 음악 엔지니어링 이런 걸로 해서 네. 연대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기대해 네, 보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는. 저 또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여러분 수도전 다 알죠? 팝수도전? 네네. 거기 나온 분들이랑 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든요. 저는 대학교 생활 같이 한 친구들이라 좋아한다. 응? 사실 걔네도 뭐 언제부터 힙합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힙합을 하고 싶어졌을 때 노력할 만큼 해서 대학을 얹고 힙합을 하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없이 힙합을 했을 때랑 감정적으로 달랐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하고 싶은 걸 찾았을 때 다양분이 돼요. 사실 저희도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도 뭐 하고 살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뭔가 발목을 잡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걸 증명해주 는 게 있으면 그때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니까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본인 이게 어떤 그 모든 채팅과 지금 댓글과 이 저희의 말이 결국 본인 흔들어야 본인 행동으로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인 목소리 넘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네.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말하고 가도. 네네네. 네. 마지막 네. 민우 형. 네. 운동 좀 하세요. 형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이 말 하려고 빌드업 트레이너를 해. 뭐야 너. 야, 자신감 가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자, 자신감 갖고 이제 자신감이 중요해. 알았지? 네. 네 고생했습니다.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화이팅. 나가요. 고생했어요.